저의 힐링 장소는 바로 도자기 공방인데요. 요즘 뭐 스트레스 릴리프다 그런 거 해가지고 촉각으로 만져서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도자기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힐링하시죠. 저는 멀리 가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다시 도전을 같이 해봐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드실 수업은 색소지를 먼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접시를 만들 건데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흰 색깔 베이지 톤 흙에 이렇게 색감액을 넣어서 만드는 수업,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만드는 수업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뭐가 요즘 트렌드죠? 유형 캐릭터 접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전 그럼 귀여운 거 할래요. 귀여운 캐릭터 접시 할래요? 네네. 어떤 게 좋으세요? 저 요즘 필요한 거 있었는데 곰돌이 얼굴처럼 해서 이렇게 귀에 이렇게 소스 담을 수 있게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있네요? 여기 뭐 케찹, 마요네즈, 뭐 초장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딱 필요했는데 이게 막상 살려고 하면 그쵸? 뭔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가지고 못 사는데 이거 만들면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접시를 만들까요? 네네. 흙을 뜯어서 네 등분을 만들 건데 50g씩 4개 만들어주세요. 아! 조금씩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게 흙 처음 만지기 전에 약간 만지면 좋은데 약간 오케이. 그럼 선생님도 되게 쓰시는 접시 만든 거 많이 쓰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만 가져오라고. 아, 맞아요. 저 사실 그릇 추가하려면 이제 깨져야 추가할 수 있는데. 아, 정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독립한 다음에 접시를 안 깼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너무 조심성이 많은 거지. 독립할 때 처음 샀던 그릇 세트가 아직도 한 개도 깨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판을 크게 밀 거예요. 도자기는 일정한 두께로 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 살살살 한번 밀어보세요. 베이킹하는 것 같다. 살살 밀어주시고 생각보다 힘이 필요하죠? 생각보다 안 밀리네요. 잠깐만. 뭐지? 천천히. 도장은 생각보다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먹으면 쭉쭉. 덥다. 앉아서 동그리 얼굴 그릴게요. 좀 그리기는 똥손인데.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해도 자국이 나니까 해도 되죠? 네, 살짝 이렇게 한 번에 그리셔도 돼요. 그리지 않았지만 이미 망한 것 같지? 괜찮아요. 해요? 네. 이게 뭐라고? 세상에 어떡해? 괜찮은데요? 괜찮아. 약간 덜 자른 것 같은데? 아무 때까지? 같이 돌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고 깔끔해. 약간 자르면서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잘 자르셨어. 어디로 가지? 약간 옹졸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그램을 재고 싶습니다. 정확한 밸런스를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0.4 처음이에요. 0.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납작하게 해서 올릴게요. 네. 약간 옹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원했던 이미지로, 네. 엄청 소심해 보이게. 감사합니다. 요거트에 꿀 블루베리 하면 되게 귀엽겠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요. 아, 오늘 이렇게 도자기 공방에 와서 저만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받으려면 말리고 가마에 붓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4, 5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빨리 받고 싶지만 도자기는 느린 것도 미약이니까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한번 이동해 볼까요?